우리가 다듬고 만들어 가야 할 학교. 그 희망을 보기 위해 광역시 부산, 그 중에서도 한참 떨어진 변두리의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수능시험을 코앞에 두고 찹쌀떡을 돌리고 있는 고3 교실. 떡하니 붙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든 간절합니다. 고3들에게 있어 대학 입학은 최대의 지상과제. 하지만 이 학생들에겐 장안제일고의 명예를 걸고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년 연속 대학 진학률 100%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2005년 대입까지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지난 9년 동안 단 한 명의 졸업생도 빠뜨리지 않고 대학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을 포함해 모두 4년제 대학입니다. 기록을 보고서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결과. 이 학교 학생들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는 생각도 안 했고요. 오로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어째 수능 고득점자에게서 늘 듣던 식상한 말 같습니다만 이 학교에선 그 말이 진짜랍니다. 학교가 작으니까 그냥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개인별로 각 학생의 특성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학생이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체크해 주는 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건 자기가 공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빨리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학원 다니는 것보다. 우리 한 수업 한 시간 한두 시간 하시고 세네 시간씩 공부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잘 가르쳐 주신다고 노력하시니까 그런 점 중에서 감동도 많이 받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 경매하나 또? 끝났습니까? 확인 작업을 위해 일단 수업 분위기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다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 너도 나도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선생님이 등을 돌리고 있어도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3번 땡! 아닙니다. 아, 2번 나왔습니다. 야, 잘하셔야 돼. 야, 어떻게 됐지? 소리 난데 뭐 이어져도 뭐. 잘하셔야 돼. 그러면 얘 분여쓰기예요. 분여쓰기예요. 그렇다면 쉬는 시간은 어떨까요? 막간을 이용해 아이들이 부랴부랴 찾은 곳은 교무실입니다. 선생님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교무실. 수업 내용 중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 아이들은 자동으로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쉰다는 시쳇말이 여기선 도통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구대. 이걸 이용할 걸 이거 대 이쪽으로 돌릴 수 있지. 교면의 비를 이거 대 이걸 갈 걸. 쉬는 시간까지 학생들에게 빼앗겨야 하는 선생님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기색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네, 좀 묻고 싶은 시간이 없어 못 물어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교무실 오거나 자습 시간에 와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더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럼 더 잘 이해도 되고요. 하루에 교무실 몇 번이나 갔다 갔다니? 네, 솔직히 한 적어도 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선생님이 친해서 모르는 거 없이 그냥 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정도는 돼. 선생님은 모두 다 그래요. 다시 수업종이 쳐야 수업이 없는 선생님들이 남아 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까지도 선생님들은 머리를 싸맵니다. 시간을 불문하고 쏟아지는 학생들의 질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요즘에 흘러가는 문제의 경향이나 또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을 좀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토대로 다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충분한 어떤 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학생들 앞에 서지 않는다.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선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걸 이 학교 선생님들은 보여줍니다. 제가 혼자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또 다른 방송 강의를 듣고 또 그걸 참고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세요, 선생님들은? 예, 준비를 안 하면 학생들 앞에 서기가 좀 그렇죠. 제자들 앞에 당당해지려는 선생님들의 노력. 청소 시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손수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훔치는 것도 학생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도 같이 청소하세요? 가끔이요. 가끔. 아이들이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표정만? 싫어하는 표정. 와! 정성 너무 싫어하지 마라. 정규 수업이 끝나고 청소까지 모두 마친 학생들. 하지만 이제 겨우 하루 일과의 절반만을 겨우 마쳤을 뿐입니다. 학교 생활의 나머지 절반은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참여율은 거의 100%.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자율에 맡기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학교를 벗어나 학원에 가려면 차로 20분 이상을 가야 합니다. 학부모 대부분이 넉넉한 편도 아닙니다. 이 학교가 위치한 곳이 이제 부산의 이제 변두리로서 뭐 경제적이나 문화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낙후된 지역에 이제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지 않으면은 시내에 있는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